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호주 코로나 상황이 멜번을 비롯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SW주에서는요, 39일 연속, 빅토리아주에서는 6일 연속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퀸즐랜드는 멜버른을 코비드-19 핫스팟 지정을 철회했고요. NSW주는 코비드-19 감염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긴 제로 행진을 기록하고 있어서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금요일 자정부터 개인 모임에 50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한 결혼식에서는 한 번에 최대 30명이 댄스 플로어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야외라도 모두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었지만 이젠 서서 음료를 즐겨도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점점 나아지면 3월 17일부터는 실내와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시드니는 마치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대로 코로나가 잘 잡혀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백신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번 주 월요일 2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사실 하루 일찍인 일요일부터 시행됐다라고 하네요. 1차 접종 대상자로 3주 동안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3만 5천여 명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스콘 모리슨 총리도 이날 아주 깜짝 놀라게 등장을 해서요. 호주 최초 접종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네요. 21일 오전 11시 30분 호주 국기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난 호주 총리는요. 캐슬리에 있는 한 의료 클리닉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안정성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죠. 좀 꺼리고 있는데요. 총리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모범 사례가 됐네요. 한편 퀸즐랜드 카셀다인의 노인 요양소인 세인트 빈센트 케어 서비스에서는 23일 일반 권장량보다 4배가 많은 이제 화이자 백신이 88세 남성과 94세 여성에게 투여됐다라고 합니다. 확인 결과 예방접종 교육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의사가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는 간호사가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인분들 어떻게 되셨나 걱정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참 다행이죠. 이에 대해 헌트 보건장관은 사과를 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또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게 뭡니까? 갑자기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NSW주는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정부는 20일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즉각 받을 것과 이제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청정 지역이었던 뉴질랜드의 집단 감염이라니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계속해서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이번엔 잡세커 관련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연방정부가 잡세커 수당을 주당 25불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 보조금을 증액해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는 주당 275불이 지불됐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주당 125불로 낮아졌는데요. 만약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주당 307달러가 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퀀타스 항공의 국제선 재개 소식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첫 화면에 퀀타스 항공 재개 뉴스가 떡하니 상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쯤 비행기를 타면서 외국에 오고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사실 7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개월 늦춰진 10월 20일에 재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호주의 코비드-19 백신 출시가 효과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수용 승객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또 전망했습니다. 한편 퀀타스는 팬데믹으로 반년 동안 10억 8천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죠? 이번엔 홍수 관련 소식입니다.
심한 폭풍우와 소폭우가 쏟아지면서 뉴사우스 웨일즈주는 주민들에게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는 오렌지, 머지, 베서스트, 그다음에 월겟, 그다음에 더보, 웰링턴 등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중북부 해안에는 이미 홍수가 있었고요. 포트 맥쿼리에서 트위드 헤드까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 북부의 나나글렌에서는 1500m의 화물열차가 폭우와 홍수에 이어서 탈선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겠네요. 이번엔 브리즈번 올림픽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에 가장 유력한 독점 협상 도시로 브리즈번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집중적인 또 협의와 협상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만약 브리즈번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 1956년에 멜번과 2000년 시드니에 이어서 세 번째로 호주에서 하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페이스북 관련 소식입니다.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문제를 두고 호주 정부와 설전을 벌여온 페이스북이 결국엔 백기를 들었습니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사용료 지불에 동의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페이스북에 차서 차단됐던 호주 뉴스들이 복구된다라고 하네요. 이번엔 호주의 정규직 임금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호주 성인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소득이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1,712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간 8만 9천 달러로 지난 1년 동안 3.2% 상승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드니 날씨 위주로 좀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예, 근데 번개도 오늘 치고요. 그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NSW주의 경고가 있었는데요. 밤새 홍수가 이게 이제 있을 경고가 된 지역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이 시드니의 이 비 오는 날씨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난번 뉴스에서 거의 일주일간 이제 비가 내리는 예보를 해드렸는데요. 날씨를 보니까요. 지금 내일, 지금으로는 이제 오늘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26도가 되겠네요. 최고 기온이고요. 이제 비가 좀 그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비 다시 또 내리고요. 최고 기온 26도, 최저 기온 19도 기록하겠네요. 그러다 썬데이, 즉 일요일과 먼데이, 즉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겠네요. 기온은 비가 오지 않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요, 29도와 31도로 좀 다소 덥겠네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26도, 24도로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날씨는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네요. 호주의 중간 지역은 이렇게 구름 낀 날씨 있고요. 그리고 다윈은 번개 치면서 비 오겠네요. 호바트 20도로 비가 오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요, 26도 시드니 기온 보이고요. 브리즈번 그리고 퍼스는 좀 다소 덥겠네요. 32도네요. 그리고 애들레이드와 캔버라 20도대 유지로 좀 시드니의 기온과 비슷하겠네요. 멜버른 19도로 좀 낮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소식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때 뵐게요. See ya!